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안녕하세요. 허세인 선생님. 유자예요. 자, 오늘은 또 친구들과 함께 코딩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뭐 배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엔트리봇 학교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로봇 공장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념 두 가지는 순차와 반복이에요. 순차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연필집기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명령을 해주면 컴퓨터가 이 순서대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반복.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시킬 때는 한 번에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번 반복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 번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을 한번 똑같은 거를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반복할 때는 우리 이런 블록을 이용해서 오른쪽 위쪽을 세 번 반복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순차가 뭐라고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순서대로 일을 해요. 자 두 번째 반복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시킬 땐 한 번에 시켜버리자.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로봇 공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기 주소는 선생님 동영상 아래 정보에도 적어놨으니까 복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엔트리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오늘 해야 할 로봇 공장 학습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난 엔트리봇이야. 난 부품을 얻어서 내 몸을 고쳐야 해. 몸이 고장났나 봐요. 앞으로 가기 블록을 부품을 얻게 도와줘. 자, 도와줄게요. 시작하기. 벌써 어려워. 자, 우리 여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한 칸 이동, 앞으로 한 칸 이동 이렇게 두 번 명령을 내렸네요. 일단 한번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앞으로 한 칸 이동, 앞으로 한 칸 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한 칸을 더 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칸을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넣어줬어요. 자, 그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갖고 부품을 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앞에도 부품이 있는데 이번에 잘못 가서 감점이 되기 쉬울 것 같아. 뛰어넘기 블록을 쓰래요. 여기 보니까 장애물이 있네요. 그쵸? 얘를 뛰어넘어야 되나 봐요. 자, 그럼 먼저 한 칸 이동했고 뛰어넘네요. 뛰어넘으면 어디로 가요? 저기. 네. 자, 한번 여기 되어 있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한 칸 갖고 뛰어넘고.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넘고. 뛰어넘어요. 네, 그럼 뛰어넘기를 하나 이어서 붙여볼게요. 자, 다시 시작. 한 칸 가고 뛰어넘고. 붙자!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친구들 같이 3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도 길이 조금 꼬여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는 회전하기 블록을 쓰면 된대요. 한번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먼저 앞으로 한 칸 가겠죠? 한 칸 갈게요. 자, 한 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회전. 그쵸, 좌회전을 딱 해줘야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회전만 한 거죠? 이동이란 말 안 했어요. 그럼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른쪽으로 회전. 아니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한 칸 가고 회전을 했어요. 아 보여요? 지금 아. 이렇게 갔다가 등을 지고 있었죠. 우리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한 거예요. 앞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쵸? 회전이구나. 회전을 하고 다시 여기서 이동을 해야겠죠. 이 윗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앞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회전. 그쵸,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한 칸 더 가야 되죠. 자, 아... 회전하라는 명령 한번 한 거고, 이동하라는 명령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헷갈리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앞으로 한 칸,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 칸.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우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겠죠? 열정적이시네요. 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앞으로 한 칸 이동. 앞으로 한 칸 이동. 칸. 찐. 오른쪽. 자, 친구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기, 점프하기, 회전하기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칸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 뛰어넘기, 오른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 칸 이동.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앞으로 한 칸, 오른쪽. 와, 유자가 한 번에 지금 다 맞췄어요. 친구들도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몸이 아주 좋아졌대요.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유자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앞으로 한 칸 이동, 뛰어넘기, 왼쪽, 뛰어넘기,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한 칸 이동. 다 됐어요? 아닌가요? 난 말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뛰어넘기. 이쪽으로 해서 뛰어넘기, 왼쪽. 다음 단계. 코딩 바보가 아니네. 자, 다음 문제예요. 이번에는 부품이 몇 개 있나요? 두 개요.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갔다가 다시 또 하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먼저 한 칸, 두 칸을 가야겠네요. 그럼 한 칸 이동. 하고 한칸 이동 갔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우린 여기 밑에 있는 거 먼저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칸 이동. 자, 그럼 부품 하나를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시 여기를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회전. 유턴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상관없이 두 번. 그쵸? 역시 와우. 왼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두 번 돌아서 아예 유턴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왼쪽으로, 오른쪽 회전 두 개로 붙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봅시다. 내려와서 부품 먹고 유턴을 했죠? 자, 유턴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한 칸 이동. 그 다음 오른쪽 우회전. 네, 앞으로 한 칸 이동. 자,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트랙. 유턴해서 와서 오른쪽. 하지만 부품. 우와, 부품으로. 근데 더 적은 블록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대요. 자, 우리는 지금 몇 개 했어요? 지금 사용 블록이 10개가 있어요. 목표 블록이 9개네요. 네. 블록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먹지 말고 이거부터 먹는 방법으로 한번 유자가 풀어보세요. 친구들도 이제는 오른쪽 거를 먼저 먹는다 생각을 하고 풀어보세요. 앞으로 한 칸 하고 왼쪽. 그쵸, 유턴.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시작해볼까? 앞으로, 왼쪽에서 왼쪽 하고, 어디 가니?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하니?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그쵸.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고, 밥안 먹는 손이 왼손이에요. 자, 다시 시작!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부분, 밑에! 하고, 왼쪽! 받았어요. 자,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좀 더 짧은 블록으로 갈 수 있었죠. 친구들도 이렇게 다 따라오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반복 개념을 쓸 거예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 게 뭐라고요? 반복. 네. 이건 뭘 하라는 건가요? 부품이 요 위에도 하나 있고 맨 아래에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어느 거부터 갈까? 아래에 있는 거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뛰어넘기. 그쵸. 뛰어넘기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뭐예요? 이 방향이었는데 이 방향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쵸. 유턴을 해야죠. 유턴을 하려면 두 번을 해준다. 유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뛰어넘기. 뛰어넘어서 지금 위치로 오고 또 뛰어넘어서 또 가요. 오면 되겠죠? 그래서 뛰어넘기 두 번을 할게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되게 쉬운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섯 번이나 했어야 돼요. 너무 길고 똑같은 거 계속 해주니까 너무 답답해요. 자,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 자, 반복 블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한 번에 하려면 반복하기 블록을 갖고 와요. 반복하기 블록은 이렇게 감싸주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안에 앞으로 한 칸 이동.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여섯 번. 여섯 번. 자, 우리 블록이 훨씬 간단해졌죠? 원래는 이게 여섯 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쓰고 여섯 번 반복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여섯 바퀴. 자,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막 뛰어넘는 것도 있고 이거 반복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반복하기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었던 방법으로 한번 유자가 풀어볼까요? 앞으로 뛰어넘기 앞으로 뛰어넘기 됐어요? 자, 한번 만나서 실행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했어요. 그럼 반복 블록 사용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친구들 여기 보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 반복. 그쵸. 지금 요거가 두 번 반복됐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똑같은 패턴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의 패턴이 지금 앞으로 한 칸 이동하고 뛰어넘기 요거죠. 그럼 얘를 하나만 띡 갖고 오고 하나는 치우고 그 다음 이걸 어디다 넣어요? 두 번 반복하기. 그쵸. 반복하기를 넣고 요 안에다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자, 반복은 몇 번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같은 패턴 두 번이었으니까 두 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 네, 친구들 잘하고 있죠? 자, 이번에 우리 지금 세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자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패턴을 찾기 위해서 원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쵸.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야. 자, 그럼 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같이 찾아봅시다. 어때요?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앞, 앞, 오. 여기 똑같죠? 그 다음에 밑에 또. 앞, 앞, 오. 앞, 앞, 오. 똑같죠? 그 다음 여기는? 앞, 똑같아요? 앞.
아니요. 안 똑같아요. 자, 똑같은 패턴만 찾으라고 했어요. 똑같은 패턴이 요거 두 개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거를 반복하기 블록 안에다가 넣으면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똑같은 애들 이어서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이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순차. 그쵸, 순차. 반복하기 블록을 끝내고 나서 얘를 또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세 번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이번에 한번 풀어봐. 반복을 써서 풀을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갑자기 나에게. 반복하기 블록을 먼저 쓰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먼저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얘가 날 보고 있네? 어, 그러네. 그러면 먼저 회전부터 해야겠네? 왼쪽. 오케이. 왼쪽. 좌회전. 왼쪽. 1, 2, 3, 4. 앞으로 4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앞으로 4칸 이동. 쭉쭉쭉쭉. 그 다음 또 왼쪽. 그 다음. 앞으로 4칸 이동. 셋. 자, 이렇게 하면 목적지 도착하겠죠? 자, 이거는 반복을 안 쓰고 쭉 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패턴을 찾아서 반복문으로 고쳐봅시다. 고쳐봐! 아, 이거 세 개 다 똑같아. 웬 일 앞서. 그쵸, 웬 일 앞서. 세 번. 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돌고 다시 앞으로 또 돌고 네 번. 아,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뭘 더 해요? 자, 보세요.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우리 앞으로 한 칸 이동을 몇 번 하고 있어요? 네 번. 네 번 하고 있죠? 선생님, 이것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또 넣는 거예요. 와우.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앞으로 번. 이동을 네 번. 하면 아까보다 코드가 더 간단해졌죠? 반복문 안에 또 반복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똑같이 네 번 반복하고, 돌고 네 번 반복하고 돌고 네 번 반복하고 짜잔! 자, 반복하기를 통해서 계속 블록 숫자를 지를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면 목표 블록은 7개인데 우리 지금 몇 개로 했어요? 5개까지 지렸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잘 활용해 봅시다. 다음 단계. 와, 이제 12단계 마지막. 대단해! 이제 마지막 부품만 있으면 내 몸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 거야. 반복하러 도와줘!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작! 시작! 오른쪽 뛰어넘기 왼쪽 앞으로 오른쪽 뛰어넘기 왼쪽 앞으로 오른쪽 뛰어넘기 뛰어넘기 여기까지 했나? 네. 왼쪽 오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똑같은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뛰웬아보 뛰웬아보. 어, 근데 여기 뛰웬와 아비 앤앞. 그럼 반복되는 것만 넣고 빼놓으면 되지. 그럼 일단 띠웨남만 오는 거 빼요. 오도 넣어요? 아니, 위에 오 있잖아. 아, 어, 다시, 잠깐, 다시.
오띠 외납. 아, 오띠 외납이구나. 네. 오띠 외납. 그리고 또 오띠 외납. 아, 다 오띠 외납이네요. 또 오띠 외납. 자, 오띠 외납이 몇 번 반복? 세 번. 세 번. 자, 오띠 외납을 반복문에 넣고 세 번. 얘는 버리자. 자,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패턴 찾는 연습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패턴을 못 찾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실행. 그리고 이거 미용. 오늘 너무 힘들게 반복이 어려웠죠. 친구들 오늘 동영상 본 친구들 꼭 스스로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유자처럼 인증서를 받아봅시다. 유지? 유자 아니잖아. 유자. 오케이. 인증서 받기 축하드립니다. 태양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위 사람은 엔트리룸 공장 과정에 참가하여 모든 과정을 정의 이수하였으므로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 거 정리해볼게요. 자, 순차는 뭐라고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순서대로 일을 해요. 반복은 똑같은 일을 할 때 한 번에 시켜버리자.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질문이 있을 때 밑에 댓글 남기고 좋아요 누르고 선생님한테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죠.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우리 니코 니코딩 하네.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 코딩.